정일동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4페이지,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산업기업, 대처기업, 혁신기업, 녹색기업, 성장식 대출 같은 형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제작 현황을 보니까 전체 202개 업체 중에서 29개 업체를 지원 부문별로 보면은 그 고유가, 고민, 고유가, 신성구, 경제기와 등 업체는 자금난, 인력난, 내수난 얘기 속에서 금일 한국의 제조공부와 공부를 협력 체제를 통해 우리 그 단지 최근 수년의 이제 제조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 등으로 사드, 코로나19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제조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JDC가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제주 첨단 과학 기술 단지는 IT, 바이오, 모빌리티, 콘텐츠 산업 등 미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 경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JDC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제조본부도 제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제조본부와 JDC의 MOU 체결을 계기로 도내 혁신 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은행 대주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대출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은행의 연 2%로 지원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금융기관의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